안녕하세요, 민 부부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너무 안 좋아요. 태풍 오니까. 그래서 뭐 할까 생각했는데 외출도 못하고 맛있는 거 먹어야지? 좀 전에 신기한 피자집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신기한 피자를 사러 갑니다. 무슨 맛인지 궁금하시죠? 무슨 맛이냐면, 도착해서 받으러 갑니다. 대답이 없네. 피자 먹으러 왔어요. 미시, 신났어. 세련된 피자도 있네. 건강식? Maybe? 뭐 있는지 볼까? 모짜렐라 마차용에다 소스를 직접 만들고 그 도우에 플로렐라라는 뭐가 있대. 진짜 이 피자를 먹고 건강해지는 거야. 그러면 좋지. 에딕, 동의해. 가만히 있어. 미리 말해달라고. 집에 가서 소개해보자. 집에 가서. 레몬 두부 피자에 들어가는 소스랑 네. 레몬청이고요. 네. 이거는 볶음버섯에 들어가는 매운 소스, 야채랑 마가린, 그다음에 치즈. 이것만 이렇게 따로 담아드릴게요. 네. 여기는 면을 이렇게 담아놨어요. 네. 뜨거운 물로 해동하시고 하시면 되고요. 라면 그 물 붓듯이 네. 부어놓고 계시다가 가시는 시간이 있으니까 한 2, 3분이면 될 거예요. 네. 2, 3분 있다가 물 따라 버리고 야채랑 같이 넣고 살짝 볶으시고 네. 치즈? 네, 치즈랑 소스 넣고 네. 전자레인지에 살짝 녹여주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먹으러 집으로 가래요. 비 조세요. 이제 먹으러 집으로 빨리 가자. 사실 피자 픽업하고 차 타다가 진짜 배고파서 침이 막 고였어. 냄새 너무 맛있는 거야, 진짜. 조인 브라인 만나기 전에 내가 피자 먹을 뻔했어, 진짜. 알았어, 이렇게 네. 피자 박스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도와주세요. 자, 바로 신기한 맛 피자부터 레몬 튜브 피자입니다. 신기하죠?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맛이죠. 너무 너무 신기해. 사실 나는 건강식 되게 중요하잖아. 좋아해. 고기도 많이 안 먹고 바로 내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 그리고 여기가 되게 뭔가 건강한 피자? 약간 그런 점이야. 투피자에는 도우에 크루렐라 먼저 모르겠지만 크루렐라를 넣어 매장에 직접 반죽 숙성해야 한대. 그리고 모짜렐라도 100%. 이거는 화끈한 피자. 그리고 바로 두 번째 신기한 맛은 열어보자. 다다다다. 화끈한 피자 매운 맛. 오, 이거 맛있어 보인다. 아마 조이가 좋아할 거야. 화끈한 매운 거, 피자. 매운 거 좋아하니까. 우리 오늘 우리. 태국 친구랑 한국 친구랑 같이 한번 만나서 피자 먹기로 했거든요.
근데 친구들이 너무 부끄러워서. 소스도 소개해드립니다. 레몬을 좋아하면 레몬 두부 피자에 레몬을 추가해서 드시면 된대. 추가 레몬. 추가 레몬. 모짜렐라인 것 같아. 그리고 볶음 우돈. 콜로렐라. 볶음 우돈. 아 이거는 레몬 소스랑 그리고 발사믹 소스. 발사믹 소스랑 빵 테두리 버리지 말고 꼭 같이 드세요. 라고 네. 적혀 있어. 맛있게 먹을게요. 네. 어때? 아니야 진짜. 한 번도 먹어본 적 없는 맛이야? 피자가 이런 맛이 있을 수 있는 생각이 전혀 없었어. 맛있어. 진짜 아 맛있어? 진짜 특이해. 아 진짜 특이해? 근데 이거 좋아하는 맛이야? 레몬이 조금 달콤하고. 아 레몬 청인가 보다. 청. 두부는 두부인가 아니면 안에 베이컨인가 뭔가 훈제 맛이야. 그냥 kind of something like smoked bacon or smoked 뭐 어때요 조이? 맛있어. 매워요? 근데? 아니 고기도 있고 맛있어. 새우도 있어서 매워 근데? 매워 조금 매워. 근데 맛있어. 볶음도 맛있는데? 피클도 있어. 맛있어. 맛있어? 안 짜고 맛이 진짜, 진짜 이거 우리가 아는 피자 맛이 아니야. 진짜 달라. 추천해주고 싶은 맛이야? 만약에 이제 피자 너무 많이 먹었다. 네. I wanna feel something new. 그러면 이거 추천한다. 너무 많이 먹었다. 맵다? 이거 좀 매울 거예요. 이거 맵다고 생각하시면 이거 더 매울 거예요. 진짜? 아 이게 매운 건가 보다. 피클도 있어. 매운 피클. 아 그 할라피뇨? 아 맞아. 할라피뇨. 이거 할라피뇨. 아 이건 원래 보고 잘 할라피뇨. 아 피클 아니야? 어 근데 이건 진짜 피클 같은데 할라피뇨 같아. 그래서 맵구나. 아, 할라피뇨 진짜 할라피뇨야. 피클 아니야. 왜 맵구나. 맛있어? 아니 안 매워. 그래? 나만 매워? 이거 약한 거야. 재료가 다양하게 들어가네. 먹고 싶다. 맛있다. 이거는 그렇게 맵진 않아. 근데 내가 보니까 매운 거 단계를 조절할 수 있나 봐. 1단계, 2단계, 3단계. 진짜 약간 고르곤졸라 그 맛이야. 아니? 어 치즈 있는 거. 내가는 그렇다고. 그냥 완전 신기해. 그냥 피자 그런 거 뭐. 안 먹어봤으니까. 만주? 두부야. 얇아서 좋아. 많이 안 먹어봐. 응? 근데 사실 나는 괜찮아. 맛있어. 러시아에서 하와이안 피자 있는데 그거 파인애플 하고 옥수수 들어가. 근데 파인애플도 되게 달잖아. 그래도 나는 진짜 좋아하는 맛이야. 파인애플이랑 좀 비슷한 느낌. 나니까. 약간 단피. 동이 시킬까? 응. 내가 이것만 먹고 시킬까? 내가 이것만 먹고 시킬까? 먹고 싶다. 그걸 썸네일만 맛은 있나? 갑자기 골곤졸라 맛. 어? 내가 말했잖아 골곤졸라 맛 난다고. 진짜? 진짜 맛있는데? 공이 재우러 갔는데 실패했습니다. 저한테 레몬 두부 피자는 진짜 최고였어요. 너무 옛날에 먹었던 피자보다 너무 특이한 맛? 그리고 조금 달콤하고 베이컨, 현재 베이컨 맛도
맛이랑 되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 그리고 그 매운 피자는 한국 사람한테 더 잘 맞는 것 같아. 한국인들이 제일 더 좋아하는 맛. 왜냐면 고기도 있고 소시지도 있고 새우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맛 느껴볼 수 있고 잘 먹었습니다. 그 가운데 매콤하고. 아 그거는 사실 많이 못 먹었어요. 너무 빨리 없어지고 나서. 그 앞에 범위 있어 범위. 네. 이제 포기 못해. 더